네, 그럼 지금부터는 계획 변경에 대한 우려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먼저 집단 에너지 시설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 커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. 왜 그런지 김대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서남 집단 에너지 2단계 시설은 지역에선 마곡 열병합 발전소라 불립니다. 이 시설을 두고 지난 2019년부터 논란이 일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. 당시 주민들은 이 열병합 발전소가 해를 끼칠 거라고 걱정했습니다. 기피 시설, 혐오 시설로 인식됐습니다. 유수한 언론, 학자, 교수님들이 그렇게 주장하시고 있고, 우리는 그렇게 그 사실을 토대로 이렇게 발전소 반대 운동하고 있고요. 전국적으로 사실상 이뭐 발전소를 찬성하는 동네는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시설에 민간 자본이 들어오면 자칫 시설 규모가 더 커질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. 민간인 만큼 이윤을 극대화할 거란 이유 등에서입니다. 그동안 마곡 열병합 발전소를 반대해왔던 주민들, 그들 입장에선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걱정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. 민간인에서 가면 조그만하게 했다가 또 의료인이 확대할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. 뭐 284가 아니라 400이나 500메가와트로 확대하는. 왜냐하면 284가 2032년 추계로 나온 거예요. 근데 앞으로 지역 난방 많이 쓰고 건물이 많이 들어서게 되면 늘지 줄질 않아요. 지금 아예 284메가와트 못 지게 하는데 짓는 것도 반대하는데 그걸 더군다나 확대를 하면 극렬하게 반대할 겁니다. 그런데 이런 우려가 비단 서울 자치구 한 곳만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. 강서구에 추진되고 있는 열병합 발전소가 이미 양천과 노원에도 있어서입니다. 이들 시설은 내구 연안이 거의 다된 걸로 전해집니다. 재건축 필요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 시설을 운영하는 서울에너지공사는 돈이 없습니다. 재건축을 추진할 때 민간 자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. 서남을 스타트를 해서 목동도 똑같이 여기가 돈이 없으니 그러면 이거 민자를 해라. 노원도 저희가 공급하고 있는데 노원도 그러면 돈 없으니 그냥 그거를 민간에다 주고. 이럴 경우 재건축을 하는 기존 시설도 규모를 지금보다 키울 수 있습니다. 강서구 일부 주민들이 하는 걱정과 그에 따른 갈등이 노원과 양천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.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.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.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 해보세요.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